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네. 신문에 난 어떤 신문에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아들에게 세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36년간 자신을 간병한 간병인에게 빌라 한 채, 약 2억에 해당하는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아들들이, 세 아들이 재판을 걸었어요.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어떻게 이것을 판결했겠습니까? 이것을 간병인에게 주라.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이 간병인은 젊었을 때부터 이 할아버지를 간병했고 36년 동안 병상에 있는데 자녀들이 돌보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이제 계속 돌보다가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니까 생활력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생활까지 해가면서 이 할아버지를 간병했고,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이 재산은 간병한 사람이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자녀들이 아버지가 불편할 때 보살피지는 않고 돌아가신 후에 그 재산은 우리의 것이다 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것이 이 시대의 이야기인지 우리의 이야기인지 한번 돌아보며 오늘 주시는 말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1계명, 5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첫째 계명이 5계명이잖아요. 그것이 자 오늘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이란 말이 한마디 더 붙죠. 이렇게 공경한다는 것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웃 어른께 자기를 낮추며 예의 바르게 정성껏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며 정성껏 받들어 모시어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반성을 했고요.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없는 분이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하면은 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가슴 아픈 일도 많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더 가르쳐 줬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좀더 많이 물려줬더라면, 지금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좀더 잘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는 세상에 안 계시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프고 그립기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 놓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인식 때문에 바깥에서 힘들면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화내고 아버지한테 화내고 막 대하고 만만하게 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할 때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우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지 않는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녀를 힘들게 하는,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든 안 계시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억을 남기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부모란 자체로 공경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9장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의 진실함이 하나님이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이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요. 이 당시에 이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너무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다 멸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누가 눈에 밟힙니까? 노아가 이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의로운 이 노아를 멸망시키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방주를 만들라. 나무로 된 큰 배를 만들라.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던 노아가 이제는 농사를 그만두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큰 배인데 사람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평화롭고 따스한 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예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나날들 이 노아가 농사를 짓지 않고 배를 만들고 있어요. 큰 배를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신이 뭐라고 하기도 했겠죠. 그죠? 온전하지 않다고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나는 사람들 말 때문에 뭘 못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뭐라고 하는데요. 사람들 생각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 눈을 더 의식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뒤로 한 적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시선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노아는 온 가족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홍수로 40일 동안 온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자, 이 땅에 남은 존재는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이 아들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발을 땅에 딛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했던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 열매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는데요. 여태까지 너무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자,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어떻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시면은 21절에 보면은 장막 안에서 어떻게 해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어떻게 벌거벗었는가 하면은 22절에 보시면은 함이 아버지의 뭘 봤다고요? 하체를 봤다는 것은 완전히 다 벗은 것을 본 거예요. 이 당시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이것을 본 함이 자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예, 이 사실을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알리다는 게요 어떤 의미로 알렸는가 하면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문에 이 알리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나가드란 뜻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나가드란 말은 정면에 두다, 반대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서다. 자, 반대편에 선 거예요. 아버지 입장과 반대편에 서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벗어서 누워있는 이 얘기를 밖에 나가서 알리는데 어떤 태도로 알렸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떠벌리는 자세로, 허물을 떠벌리는 자세로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우리는 이 함이 아버지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습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자랑 삼아 말하고 다니는 습관이 없는지요? 우리는 저도 이제 제가 보니까 은근히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것을 제가 한번 파악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우리 장로님인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떠벌리죠. 식사를 하면서 잘 흘려요.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면은 꼭 그날 저녁에 빨간 이렇게 김치 자국을 예, 한 며칠 만에 안 묻혀오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 적이 넥타이 항상 뭐 묻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요. 아, 너무 잘 흘려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안 흘리는가 하면 요즘 봤더니 오, 잘 흘리더라고요. 그게 잘 흘려요. 근데 장로님은 그걸 가지고 쓱 닦아줘요. 저는 그걸 가지고 막 흉을 보는데 장로님 그걸 쓱 닦아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반성하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러고 배우고 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까? 덮어주고 감추어주기를 좋아합니까? 예. 자, 함은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잠깐 실수한 그것을, 물론 하체를 내어놓고 술에 취해서 자는 건 너무너무 예, 좋지 않는 그런 광경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아니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조롱하고 모욕을 했는데 그 나머지 두 형제는 어떻게 했는지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자, 아버지가 벗었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걸 안 보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 옷으로 하체를 덮어드리고 났습니다. 자,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누워있는 아버지 그냥 놔두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봐서 이렇게 보지도 않고 살살살살 들어가서 옷으로 덮어드리고 이렇게 놨습니다. 자, 술이 깬 노아가, 자, 어떻게 했을까요? 보시면은 94절부터 9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노아가 술이 깨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것을 덮어준 샘과 야벳은 축복하고,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좀 이렇게 저주를 한 내용이 보입니다. 자, 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샘과 함과 야벳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노아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예, 그죠? 요즘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예, 직접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바르지 않습니다. 자,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계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 반드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얘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할 것이요 함은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어떤 저주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함의 자손이 누군가 하면은 가나안과 저기 남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죠.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이 언제 이 셈의 종이 됐습니까? 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셈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시안 계통으로 흘러가는 셈족이고, 이 셈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 함은 야베스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야베스는 유럽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흑인들이 이렇게 유럽 사람들의 미국에서 노예가 되고 세계 곳곳에서 노예로 살았던 흔적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자는 축복하고 허물을 떠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손을 노여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죠?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는 축복하지만 그렇게 또한 허물을 들추어내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예, 조롱하고, 모욕하고 살아가는, 예,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제일 떠오릅니까? 나에게 잘해 주었던 일들이 떠오릅니까? 나에게 못해 주었던 일들이 떠오릅니까? 내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이 아마 가슴에 맺힌 송곳처럼 맺혀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엄마는 나안 낳으려고 하다가 낳았는데, 낳아서 죽으라고 저기 놔뒀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크는 동안 늘 너는 왜 살았니? 하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술 먹고 들어오셔서 술 먹는 것까지 괜찮은데 밤에 들어오면은 얘기하고 자는 사람 깨워서 얘기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때리고 부시고 온 식구들을 잠을 못 자게 늘늘늘늘 그런 우리 아버지 요즘 안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조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요즘 이제 손주를 키우는 걸 옆에서 잠깐 보는데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숨 쉬고 자라고 걸어 다닐 때까지 옆에서 손길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성을 다해서 그 생명이 살아있도록 보살피는데 기저귀 갈아줘야죠. 때를 맞춰 밥을 줘야죠. 먹여줘, 젖을 줘야죠. 아픈지 안 아픈지 돌봐줘야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이 손길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거. 그 조그마할 때 부모님이 정성껏 돌봐주지 않았으면 생존할 수 없고 이렇게 자랄 수가 없고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도 누구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갓난애기 존재잖아요. 보살펴주지 않으면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갓난애기를 우리 부모님께서는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어엿한 어른이 되도록 그 생명의 기초를 든든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실 때 부모님의 사랑이 기반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엿하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갓난아기 때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었는지 우리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부모님이 얼마나 애써서 진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살펴줬는지 그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서 크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는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자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없이 키우느라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아이들 먹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서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겨를 없이 때로는 내 감정 다스릴 수가 없어서 화나면 때리고 야단치고 그러기도 했지만 우리가 자식들 때문에 이 자식 먹여 살리려고 평생 고생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오신 부모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 부모님은 공경을 받을 대상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이 참 고생하신 세대예요. 저희 부모님도 6.25를 거치고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 정서가 약간 파괴된 면이 있더라고요. 그 정서가 파괴된 면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 100년 전에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개간하시면서 생존권을 획득했고 먹을 거 누가 갖다 주는 거 없는데 가서 나가서 내가 먹을 거리를 찾아와야 되고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피터지게 싸우면서 읽어가야지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험난한 시대를 살아오셨더라고요.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거치면서 참 문화대혁명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온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둥바둥 아둥바둥 정말 정말 애쓰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하여 애쓰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고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하기보다 입에 먹을 거 주는 게 먼저니까 그냥 먹는 것만 주면은 우리는 부모 노릇 잘하는지 알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모님의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 대접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요. 이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술 먹고 야단을 치면은 그 파괴된 행동을 하면은 자식이 그대로 배워요. 그런데 그분은 또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또 자식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술 먹고 때리는 행동을 그대로 배워서 이렇게 하면은 아내 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아름답지 못하고 늘 불화가 있으며 깨어지고
이혼하고 막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나에게 그런 아름답지 못한 마음과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서로 이런저런 저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지금의 행동의 원인은 더 어릴 적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어릴 적에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했던 원인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함과 같이 아버지의 허물과 잘못을 떠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주 안에서 내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저주가 이제는 내 대에서는 이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내가 하고 내가 했던 행동을 우리 자녀가 보면서 따라하고 이러면은 그 가정은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모든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노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부모를 저주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은 다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험한 인생 살아온 우리의 부모님 약점과 허물을 이해하고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받아들이시고 받들어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 안 계시고 아쉽죠? 이웃 어른에게 그렇게 하시고요. 이 말씀은 꼭 우리 부모님에게라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를 항상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면서 감싸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발견하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오늘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과 같은 자 되지 마시고 샘과 야베처럼 우리 부모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며 받들어 공경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